아스트로비의 신남 키키오 광큰 인사드립니다.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공부도 하고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대로 편집을 못했죠.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영상을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9월 26일이고요. 오전 오후 공부를 좀 빡세게 해놓은 상태여서 추석 때 좀 몸 찌뿌둥한 거를 오늘 가서 오버헤드 프레스로 풀었습니다. 우선 스트렝스 위주로 했고요. 무게는 52.5kg으로 이제 5세트 4회를 진행을 했어요. 생각보다 쉬고 나니까 무게가 좀 잘 들리는 편이었고 그 중요한 거는 제가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약 4kg를 뺐는데 다이어트를 멈추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휴식도 취하면서 운동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1kg가 빠졌어요.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근육이 빠졌구나 하고 인바디를 쟀는데 근육량은 그대로고 체지방이 한 0.67kg 빠지고 이제 수분이 좀 빠진 듯 합니다. 여기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이렇게 휴식 없이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저처럼 이제 일반인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3끼 잘 먹고 휴식도 잘 취하면서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체지방이 좀 빠지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. 제가 체지방률이 최초가 36%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20% 뭐 21%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확실한 거는 20 초반으로 내려오면 확실히 그 인슐린 저항성이 좀 생기는 듯 합니다. 그러니까 먹은 대로 바로 찌지 않고 좀 인슐린 분비가 체내에 축적하는 지방 그 양을 좀 조절을 제대로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 오늘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근비대로 5kg으로 사이드 레터레이즈 50회씩 3세트 그다음 딥스 40kg으로 10회 3세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종종 이렇게 찾아뵐게요. 매일 성의 없는 영상만 좀 올려서 좀 죄송하고 이제 시험이 18일 남았습니다. 이 18일만 딱 끝나면 구독자분들 운동 잘하시는 뭐 혁이님 아니면 욱스님 뭐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지금 196명인데 9월달까지 200명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요. 내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후유증 없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나스트로비의